여러분, 혹시 이런 피부를 꿈꾸십니까? 피 없이 맑고 깨끗한 아기 피부. 그런데 세월에 따라 깊게 패이는 주름과 늘어지는 피부. 탄력 비교를 위해 아기 피부와 60대 피부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봅니다. 아기 피부는 탱글탱글한 탄력으로 물방울을 동그랗게 튕기는 반면 60대 피부는 물방울이 떨어짐과 동시에 힘없이 퍼지고 맙니다. 피부 노화, 단지 세월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너희 화장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부 바르는 거예요? 네. 아, 이런 식이었어요. 각종 노폐물에 오염된 우리 피부. 우리는 노폐물 제거와 피부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전화 씨. 그런데 세안용 화장품이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내 피부가 이렇게 됐나? 보호색장이에요? 실업녀와 실업맨이 나란히 짜장면을 먹은 후 기름때가 가득한 빈 그릇을 닦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릇 닦는 데 주로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로 짜장면 그릇을 닦아봅시다. 스펀지에 주방용 세제를 묻히고 잘 비벼 거품을 충분히 낸 후 짜장면 기름때를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깨끗이 헹군 후 잘하네. 그릇을 손으로 문질러 보니 오두둑 오두둑 예상대로 기름때가 쏙 빠졌습니다. 이번엔 클렌징 폼으로 짜장면 그릇을 닦아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저것도 되나? 저렇게까지 기름 준 게? 주방 세제와 마찬가지로 스펀지에 클렌징 폼을 묻히고 거품을 낸 후 짜장면에 기름때를 닦아냅니다. 와, 저게 되면 우리 세제도 돼요? 에이, 뭐야. 과연 기름때는 제거될까요? 물에 헹군 그릇을 역시 손으로 문질러 보니 들리십니까? 주방용 세제와 마찬가지로 기름때가 잘 닦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방 세제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세정력을 자랑하는 클렌징 폼. 이렇게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 폼이 피부에 닿으면 어떨까요? 돼지 껍질을 이용해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기름 종이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흥건히 배어나오는 돼지 기름. 돼지 껍질이 아닌데. 우리 실험을 닦아도 닦아도 끝없이 묻어나옵니다. 야, 저 그러니까 코의 유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돼지 껍질을 클렌징 폼으로 닦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세안 방법과 동일하게 껍질 표면을 클렌징 폼으로 닦고 물기를 제거한 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머! 아유, 깨끗해라! 어머! 뱀이다! 아유, 하얗다! 뱀이다! 일단 표면은 한결 깨끗해진 듯한데요. 돼지 기름이 남아있을지 기름 종이로 닦아보겠습니다. 과연? 그런데 종이에 단 한 방울도 묻어나지 않는 돼지. 아무리 닦아도 이미 건조해진 돼지 껍질에서는 기름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라고 생각한다면 피부 속 유수분을 모조리 씻어낸 것과 같은데요. 이처럼 강력한 세정력을 가진 클렌징 폼, 우리 피부에 괜찮습니까? 화장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건조가 더욱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당김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피부 위에 각종 그 기초 화장품들을 사용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 본래의 그 생리 기능이 제하되어서 또다시 우리가 또 화장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그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세정력으로 피부 표면의 노폐물뿐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과 피지, 수분까지 제거하는 세안용 화장품. 때문에 세안 후 심한 건조함과 당김을 느끼게 되고 기초 화장품과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세안용 화장품으로 제거된 유수분을 또 다른 화학성분의 화장품으로 채우는 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화장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발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남녀노소 사용하는 샴푸. 여러분은 샴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비누처럼 쓰면 안 된다?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샴푸의 성분표를 먼저 살펴봅시다. 샴푸의 뒷면을 살펴보니 이게 많구나, 뭐가. 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화학 첨가물. 다른 화장품의 성분표를 살펴봐도 소듐 나우레스 설페이트,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24가지? 읽는 것조차 어려운 화학 성분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모 초기 증세. 이렇게 탈모의 원인이 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쓰는 거죠? 물이 담긴 비커에 기름을 부어보겠습니다. 역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아래 위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화제 아닌가? 유화작용을 하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커에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음악을 가겠습니다. 섞여! 섞이는구나. 잘 섞어주자 혼합되지 않던 물과 기름이 금세 섞입니다. 이야. 이처럼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 계면 활성제. 유화제구나. 즉, 물과 기름에 모두 잘 섞이는 계면 활성제가 물과 기름에 결합해 오염물질을 떼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세정력이 뛰어난 만큼 자극성도 강한 샴푸 속 합성 계면 활성제. 모발과 두피에 잔여물이 그대로 남을 경우 두피의 각질층을 무너뜨리고 내부로 침입. 결국 모모세포를 공격해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쓰다가 부작용이 생겨도 원인이 뭔지 알 길이 막막합니다.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그런데 전체 성분이 적힌 표시를 아무리 봐도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한... 제일 마지막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폴리솔베이트 85. 이게 뭐 솔베이트? 이걸 못 외운다. 폴리솔베이트. 폴리솔베이트. 어려운 화학 용어 읽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클렌징 폼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만 무려 27가지. 기억하십니까? 두피의 때를 제거하는 샴푸 속 계면 활성제. 샴푸 하나에만도 5개 이상의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구두약, 엔진오일, 살충제까지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 바로 그 계면 활성제가 세안제에도 어김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안용 화장품 한 개에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만 해도 평균 4~5가지. 우리 피부의 피지막은 자연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안제 속 계면 활성제가 이 피부막을 파괴해 오히려 필요한 각질과 유수분을 씻어내고 외부 침입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면 활성제는 4~5겹으로 층을 이루어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마저 과도하게 벗겨내 결국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75년부터 지금까지 건강장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피부과를 찾은 환자들을 모니터한 결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합성 계면 활성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통조림 귤 껍질은 누가 어떻게 제거했을까요? 스펀지 2.0 알아야 산다. 통조림의 비밀. 통조림의 귤은 네모로 껍질을 벗겨낸다. 통조림의 귤은 염산으로 껍질을 벗겨낸다.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과일 통조림 중 단연 판매율 1위 바로 복숭아 통조림입니다. 스펀지 2.0 알아야 산다. 통조림의 비밀. 복숭아 껍질은 네모로 벗겨낸다. 양잿물로 벗겨낸다. 스펀지 2.0 알아야 산다. 특별판.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분명색색 하얀 빛깔의 이 옷은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 즐겨 마시는 각종 탄산 음료로만 염색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직접 염색해 보겠습니다. 나는 브라우스가 다. 먼저 1.5리터의 오렌지 맛 음료가 미지근해질 때까지 데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흰색 실크 브라우스를 따뜻하게 데워진 오렌지 맛 음료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블라우스 전체가 고르게 염색되도록 앞뒤로 뒤집어가며 삶아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라우스 전체가 오렌지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분이란 시간이 흐르고 오렌지 맛 음료에서 블라우스를 꺼내는데 흰색 블라우스는 공간되어 없습니다. 이처럼 오렌지 맛 음료만으로 염색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음료에 들어간 타르색소, 황색 5호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의 색깔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식품 첨가물 타르색소. 타르색소를 장기간 또는 과량을 복용하게 되면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간이나 콩팥에 암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것도. 그것이 바로 딸기맛 우유가 만들어지는 재료들입니다. 천천히 둘러보니 여기저기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 제품들이 보이는데 역시나 딸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료를 하나씩 확인해보니 주재료인 우유와 우유 240ml 기준의 각설탕 8.5개 그리고 딸기 향을 내는 합성착향료와 딸기 색을 내주는 호친일 색소가 들어갑니다. 딸기 향 하나를 만드는데도 아밀아세테이트를 비롯한 총 31개의 화학물이 포함되고 이 각각의 화학물이 또 다른 화학성분으로 이루어져 결국은 수백 개의 화학물로 단 하나의 딸기 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수천 가지의 향을 내는 합성착향료. 과연 얼마나 많이 쓰여질까요? 먼저 장에 좋다는 요구르트입니다. 제품의 뒷면을 보니 크림향, 요구르트 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좋은 원두만 골라 쓴다는 커피 음료를 확인해보니 원두 외에도 커피 향의 합성 착향료가 들어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음료 콜라는 어떨까요? 역시 합성 착향료였군요. 더구나 건강에 좋다는 액상차 또한 원재료 외에 현미향과 옥수수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게맛살엔 사실 계양 합성 착향료가 있었군요.
이렇듯 이번 조사 결과 대다수의 제품에 합성 향유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합성 착향유의 낯. 혹시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시판되어지는 합성 착향유 안전성에 관련돼서는 아직 검사가 시행된 바 없습니다. 다만 미국 FDA와 이와 연관돼 있는 페마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은 우리나라에도 역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합성 착향유를 합성하는 과정 중에 수백 개의 화합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화합물질을 합성하는 과정 중에 위한 화합물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내로 버터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디아세틸이라고 하는 화합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모세 기관점과 기저 손상이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밥반찬이자 대표적인 술안주로 손꼽히는, 하지만 첨가물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해면은 많은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혹시 아질산 나트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대부분의 햄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햄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아질산 나트륨인데요. 아질산 나트륨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헤모글로빈의 변이를 가져와서 메스 헤모글로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빈혈증이 심하게 되고요. 호흡곤란이라든가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게 되고, 또 이것이 강력한 발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암과 같은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햄이 아닙니다. 섭취한 햄이 위산과 섞이면서 육류의 아민 성분과 아질산 나트륨이 결합, 니트로소아민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니트로소아민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질산 나트륨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빈혈, 구토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아질산 나트륨은 미국 공익과학센터의 식품첨가물 안정성 분류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5단계 경고물질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햄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 11월 환경정의의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조사 대상이었던 햄, 소시지, 베이컨 전 제품에서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햄에 함유되어 있는 아질산 나트륨.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존제와 발색제 그걸 때문에 놓고 있는데, 보존제는 유통기한을 많이 늘려주고 있고요. 발색제는 이렇게 보듯이 붉은색을 많이 띄워주고 색을 잡아주기 때문에 식감을 좋게 해서 구매 의욕을 익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몰랐던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 커피를 더 부드럽고 풍부하게 만드는 크리이버. 혹시 여러분도 즐기십니까? 그렇다면 이 크리머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드셨습니까? 이것이 크리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8가지 식품 첨가물들입니다. 먼저 동물의 연골, 힘줄, 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다량 들어있는 갑산기름 쇼트니, 100% 합성 화합물로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유화제, 그리고 우유의 맛과 향을 흉내내는 카제인 나트륨, 마지막으로 재료의 혼합을 돕고 침전을 막아주는 카라기난까지.
이 식품 첨가물 모두가 크리머의 주재료입니다. 어디를 봐도 우유는 없습니다. 우유인 척 하지만 우유는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커피 크림. 여러분은 알고 드셨습니까? 커피 크리머 제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식품 첨가물은 바로 유화제. 그렇다면 이 유화제는 과연 어떤 물질일까요? 네, 지금 태안 앞바다에는 기름띠를 제거한다며 유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만 해경은 기름으로 오염된 태안 앞바다에서 항공기와 함정을 동원해 일주일째 유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유화제는 지난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때 기름 제거제로 사용됐던 화학물질입니다. 유화제, 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물과 기름은 밀도 차이 때문에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화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분 동안 잘 넣어줍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면서 마치 우유처럼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유화제는 100% 합성 화합물로 공업용, 식품용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종류만도 수십 가지에 이를 만큼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식품 속에 들어간 유화제를 다량 섭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화합물질들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음식물 속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화제 자체가 독성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게 됩니다.